거기 한 군데만이 아니잖아. 이제는 이 근처에 우리가 갈 만한 식당도 없어. 다니는 족족이 당시 생트집을 잡고 다녀서. 제발 조용히 좀 살자. 밥한 끼를 먹어도 어디 기분 좋게 먹을 수가 있나? 당신 나 분명하고 학교 단계 좋아서 결혼했다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나 그런 타입 아니야. 화끈해도 너무 화끈하니까 그렇지. 이제는 식구들 얼굴 보기도 민망해 죽겠다. 어? 아휴. 왜 그래? 그만 해가지고 소심하게. 어? 그냥 잘 거야? 아빠. 우리 오랜만에 뜨거운 밥을 보내볼까? 여보. 팔안 치워? 입고 생일 파티해? 그럼 우리도 이제 분위기 바꿔서 공주 컨셉으로 나가자. 엄마가 아주 근사하게 생일 파티 해줄게. 우와, 엄마 최고! 정순 엄마, 내일 생일 파티 올 거지? 그럼.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내가 간만에 솜씨 좀 부려보려고. 다들 꼭 오라고 해. 엄마도 다.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앞으로는 이런 모임을 주기적으로 자주 가지냐고 해요. 수준 있는 엄마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정보도 나누고 말이에요. 좋다. 정말 좋죠. 특히나 동철 엄마 같은 경우 정원이 꽉 차서 안 된다는 걸 제가 특별히 원장 선생님께 부탁해서 입학시킨 거 아시죠? 네, 알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하네. 왜 하나같이 통화가 안 되지? 에이! 뭐 친구들 안 오면 어때? 엄마랑 둘이 생일 파티 하자.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이. 일정은 제가 문자로 돌릴 테니까 살펴들 가세요. 그래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미안해. 동철 아빠도 무리해서라도 가르칠 건 가르치재서. 어떻게 저 엄마가 원장이랑 친하다는데.